많이 맞네. 또 맞고. 울고 싶은 남자 임창정. 돌았냐? 때리고 또 때리고 깜빡이. 강해지고 싶은 여자 하지원. 야, 아프죠? 맞네. 바람을 가르는 빠름빠름. 이건 절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영화 색즉시공에 이어 5년 만에 호흡을 맞춘 두 주인공이 일본가에서 다시 뭉쳤는데요. 영화 일본가의 기적 제작 보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어려운 동네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산에 있기 때문에 가장 하늘과 가장 가까운 동네 거기서부터 일본가라고 이렇게 했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접수하려고 갔죠. 접수하려고 갔다가 저도 당하죠 제가. 폭사들이 훈련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서요. 내가 이 영화를 왜 했을까. 맞는 연습을 또 많이 했어요. 근데 맞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복싱 장면이 많이 나오고 한지원 씨도 복싱 선수로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복싱 선수로 나오려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저 그렇게 예상했었어요. 예, 예. 예. 액션 씨가 하나도 없고요. 멜로 배우로 제가 이렇게 처음에 꽤 인지가 났었어요. 촬영을 하면 이제 감독님이 컷! 아 훈현 씨 미안한데 그건 사랑과 연방의 박태수인데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나도 이런 면이 있네. 맞아. 내가 하다 보니까요 내 스스로가 나한테도 이 부드러운 면이 선주 씨 잘 지냈어? 이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게 훨씬 매력적이더라고요 저한테. 여태껏 이게 살았던 게 이게 별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살려고요. 지금 영화도 처음이지만 네. 영화 제작 보고는 처음이거든요. 네네. 원래 이렇게 합니까? 원래 이렇게. 저는 정말 이런 성격이 아닌데 첫 제작 보고에 의해서 코디가 맞춰 입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전 이걸 제작했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협찬받은 것이 아니라요. 재고, 가봉임이라고 그러나요? 가봉도 하고, 실제 완성된 옷을 입어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허리도 좀 이렇게 아니야, 그거 계속 입으는데 다음에 개봉할 때 VIP 시사회 때도 똑같은 옷을 입고. 그럼 똑같은 넥타이만. 아, 사실은 또 VIP 시사회 때는 또 다른 옷을 맞춰요. 이 영화 때문에 몇 번을 제작했는지 몰라요 아직 지금. 아니 난 이러지 못했죠. 이렇게 편했으면 정말 땀나네. 자기가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그런 분들 5월 2007년에는 좀 무슨 뭐 돈벼락이든 사랑벼락이든 일벼락이든 뭐든지 터져서 다 행복하게 아주 진짜 아주 풍요롭게 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가의 기적 파이팅! 파이팅!